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. 하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로 신음 중입니다. 우한 봉쇄 7개월 반 만에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습니다. 중국 본토에서 한 달 가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.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유공자들을 직접 표창하며 성과를 과시했습니다. 创造了人类同疾病斗争史上 又一个英勇壮举. 시 주석은 단 한 명의 환자도 포기하지 않았다며 중국 책임론을 빗겨갔습니다. 하지만 전 세계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.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처음으로 누적 확진자 50만 명을 넘겼고 영국, 독일 등 주요국이 봉쇄 해제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. El colegio va a ser un reto para todos los colegios. Para todos los responsables y todas las responsables de educación y para todos y todas las responsables de sanidad en todas las comunidades autónomas. 미국과 인도, 브라질에서 신규 확진자가 수만 명씩 늘고 있는데요.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도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석 달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. 중국이 연일 방역 성공을 과시하고 있지만 전 세계 다른 국가들처럼 재확산의 불씨가 남았습니다.